전날이었습니다. 삼성의 KT와 2연전을 쓸어담으면서 단독 선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정규 시즌 최종전까지 일주일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뭐 순위권 경쟁이 지금 아주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뭐 5위권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만은 지금 의외로 1위 우승팀 누가 될지 이것도 정말 모르겠어요. 네. 저는 일주일이 남았는데 1, 2, 3, 4, 5위가 그렇죠. 아무도 정해져지 않았던 시즌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대급인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어떻게 될 예상을 하세요? 예상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지금 이게 괜한 질문을 하죠. 이거는 네.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5분에 정말 현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정말 뭐 게임차가 지금 뭐 1승을 하는 하루에 따라서 그렇죠. 이게 순위가 이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또 특히 이제 중위권 같은 경우에는 네. 승률이 비슷한, 그러니까 승률이 똑같은 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무승부도 비슷한 팀들 그렇죠. 많아서 제가 뭐 10월 30일 날 마지막 날까지 네. 빠르면 29일 빠르면 29일 네. 제가 사실 10월 30일 날 중계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중계할 때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제가 29일 날 중계라서 하루 빨리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네. 야 과연 29일 날 할까요? 30일 날 할까요? 과연 네.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배짱 싸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이 진짜 이 배짱 좋은 팀이 이 강 큰 팀이 내가 보기에는 아마 우승권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야 이게 마지막까지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여러 가지 좀 이슈도 많았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정말 순위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쫀득쫀득합니다. 지금 지난 한 주간의 이슈 살펴봤고요. 리그가 이제 일주일 넘게 넘은 가운데 이슈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 지난 한 주였습니다.